영등포구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열었습니다. 참여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이민희 기자입니다. 영등포구가 미국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구민은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에는 총 4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마케팅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매전을 통해 제품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쪽에서 딸리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이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자주 참여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그 전시회 자리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확대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아이디어 제품, 식품뿐만 아니라 금속제조 소상공인의 특화 제품과 부동산, 금융, 상조 등 무형의 제품도 판매해 많은 구민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최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소상공인과 구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경제적 악재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NB 뉴스 이민입니다.